그 다음 질문은 내동맥류 수술을 할 때 이제 동맥류를 묶는 클립 머릿속에 두고 그냥 나중에 회수는 안 하냐는 이제 질문이신데, 내동맥류 수술을 하고 부개골을 절개를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동혁입니다. 오늘 대대딱 내동맥류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런 병 걸리는 원인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지주막하 출혈의 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하고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요. 사실 이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보다 훨씬 빈도는 높습니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뇌동맥류 파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라는 건 아마 뇌동맥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뇌동맥류가 잘 생기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 요인인데, 결국은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혈관의 노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고령의 환자한테 더 흔하게 생기고, 같은 나이대에 뇌동맥류가 생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뇌동맥의 손상, 노화가 더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 밖에 선천적으로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뇌동맥류 수술을 하고 부개골을 절개를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뇌동맥류 수술뿐만 아니라 머리 뇌 수술을 할 때 뇌 안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개골을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 절개를 하고, 저희가 보통 뇌부종이 심하지 않은 환자한테는 두개골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당연히 그냥 두개골을 덮고 피부만 덮으면 두개골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댓글을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상자 이런 거 옛날에 해보셨죠. 과학상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물건을 조립할 때 그 두 개를 서로 다른 물건을 붙일 때 나사못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원래 두개골 하고 떼었다가 다시 붙인 두개골 사이를 금속판하고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하게 되고요. 이제 단순히 금속으로만 고정했다고 해서 아주 단단하게 유합이 되진 않고 유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두개골 절개를 하고 나서 2-3개월 정도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 유합이 되기 때문에, 축구할 때 헤딩이라든가 머리 충격을 받는데 어느 정도 견디려고 그러면은 한 2-3개월 후에 유합이 다 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뇌동맥류 수술을 할 때 이제 동맥류를 묶는 클립 머릿속에 두고 그냥 나중에 회수는 안 하냐는 이제 질문이신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동맥류를 폐색하기 위해서 클립을 넣는 거기 때문에 클립을 회수하면 동맥류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동맥류를 우리가 묶기 위해서 우리가 빨래집게같이 생긴 그런 클립을 넣어놓기 때문에 당연히 영구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삽니다. 그거를 회수하면 동맥류는 다시 재발하게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동맥류 수술할 때 사용하는 클립이 녹슬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우리가 그 티타늄으로 만든 클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인체에 영구적으로 갖고 살아도 크게 해가 없고 그 다음에 녹슬지 않고 사람한테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이미 입증된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녹슬지 않는 그러한 금속을 우리가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수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당연히 이제 절개를 하면 절개에 있는 그 모낭이 손상을 받아서 실제로 절개한 부위에 머리카락은 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옛날보다는 최근에 갈수록 이제 미용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를 꼭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를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머리카락이 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머리카락을 기르면 수술 흉터는 대부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젊으신 분들 이렇게 저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신 분들은 절개 부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기르면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부위도 이제 가려지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실제로 절개 부위에는 머리카락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수술할 때 혈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혈전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수술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질문인데요. 동맥류 패혈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만 국한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뇌출혈하고 틀리게, 보통의 뇌출혈은 혈관이 손상받은 그 부위에 출혈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그 출혈이 모여있는 부위에 혈종을 제거가 가능합니다만,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가 터지면 그 지주막하 출혈이 그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아니라 뇌에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보통 동맥류 터진 데를 수술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혈전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피는 사실은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뇌 안에 있는 피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추천자를 한다든가 뇌실천자 이런 걸 해서 뇌 안에 있는 피를 빼내는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주막하 출혈의 혈종은 많은 부분을 그냥 남기게 되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뇌 안에 있는 뇌 척수액이라고 뇌수하고 같이 흡수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물론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그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뇌 안에 그 뇌척수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수두증 같은 2차적 합병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뇌 안에 고여있는 피는 수술로 완전 제거가 힘들고 자연 흡수가 되는 걸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